저 감기가 시게 왔어요. 이비인후과 가는 중. 엄청 주사 맞았어요. 오랜만에 벗겨졌네. 맙소사. 엉덩이 보여주고 혹시 몰라서 코로나 검사까지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어딜 싸돌아다니는 줄 알아가지고 코로나 확진될 일은 없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갑자기 최근 들어서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몰라요. 지금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집의 위치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느낀 게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또 정신과를 다니다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2년 동안 다니던 집 근처에 병원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병원을 옮겨야 되니까 그 새로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 1, 모르는 사람 2 이거일 뿐이야. 어디 뭐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진료 내역이랑 뭐 초음파나 CT나 내시경이나 뭐 아무거나 뭐 이렇게 갖다 주면은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구먼 할 텐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썰을 다 풀어야 돼. 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니던 병원에는 내가 딱 들어가면은 아 김나무 얘는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개의치 않아 한다 이걸 다 아는데 그걸 몰라. 그리고 의사마다 그 약을 처방하는 그런 게 굉장히 다양해요. 나 지금 저런 감기 걸렸을 때도 누구는 타이레놀을 먹고 누구는 뭐 브루펜을 먹고 누구는 뭐 이지엔6를 먹고 누구는 이지엔6 프로를 먹고 누구는 뭐 개보린을 먹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사도 처방 스타일이 진짜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먹던 처방 그대로 처방을 해달라고 해도 원래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약을 처방을 안 하면은 그 근처 약국에는 그 약이 없어요. 약국도 모든 걸 다 구비해 놓는 게 아니라 그 근처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 것 위주로 들고 있는 거라서 다시 30-40분 운전해가지고 원래 다니던 병원으로 다시 다니고 있거든요. 엄청 멀진 않은데 그래도 또 시를 넘어야 돼. 그렇네 뭐. 짜잔! 크리스마스 리유저블 샀어요. 짜잔! 요렇게 생긴 거. 지금 리유저블 컵이 집에 많아요, 지금. 여기도 리유저블. 저기도 리유저블. 여기도 리유저블. 여기도 리유저블. 저기도 리유저블. 여기도 리유저블. 이게 텀블러 중에 제일 편해요. 이것이 바로 얼어 죽어도 아이스. 감기가 심해질지언정 핫은 먹지 않는다. 일단 지금 좀 살 게 있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볼게요. 곧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그래도 집안에 트리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마침 또 살 것도 있어가지고 살이 나면 사야지. 트리가 없어요. 트리는 뭐 모던하우스 가서 사면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지. 눈 날려. 보이죠? 눈이 날려요. 아니 이게 포장된 게 다 나갔다고 해가지고 DP돼 있는 거 그냥 들고 왔어요. 근데 오히려 좋아. 세팅 다 돼 있어서. 집에 먹을 게 마땅치 않아서 모던하우스 건물에 롯데리아가 있어가지고 햄버거 사왔어요. 냥냥. 한우 불고기 버거. 이게 햄버거 1등. 언박싱 해볼까요? 코스트코에서 산 것부터. 짜란, 카프레제. 이거 코스트코에서 처음 봤는데 연말이라 그런가 세상 카프레제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샀고요. 바베큐 닭 날개 콤보. 이거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뭐 나올 때를 줄 서서 기다리고 사고 계시길래. 난 항상 이래. 살 생각 없다가도 누군가가 줄 서서 가지고 가면은 사게 돼. 그리고 요것도 처음 보는 거. 온더고 도시락. 푸파퐁 커리랑 코코넛 치킨 커리, 치킨 앤 시금치 덮밥 이렇게 들어있대요. 냉동 도시락인데 잘 나오네요. 그죠?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애슐리 볶음밥. 요거는 요렇게. 그리고 바이오 무설탕 요거트랑 요거 페브리즈 화장실. 그리고 돼지 감자랑 코카콜라 제로. 빠밤. 채워스, 채워스. 그리고 모던하우스에서는 요 트리랑 코튼볼 요런 쪼꼬미 전구 트리 장식 세트. 하고 마지막으로 앵두 전구. 이미 요거는 장식이 돼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전구 이렇게 달아주고. 그리고 막 요런 거는 여기다 하려고요. 오,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여기는 처음 꾸며보거든요, 제가. 오, 나름 괜찮네요. 이오, 얘는 미니. 에버랜드 럭키박스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한번 쓰네요, 사진 찍는데. 역시 연말엔 온 집안 누런불을 다 켜놔야죠. 어우, 그나저나 이놈의 바닥 반짝이는 언제 없어지는 거야?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있겠네. 어우 지겨워 정말. 무지방
메일 우유, 배지밀 에이 채소 믹스. 아우 이놈의 코를 잘라버려. 요거 코스트코에서 사왔던 거 요걸로 오늘 저녁 하겠습니다. 저는 어른이라서 알약도 잘 먹어요. 요즘에 너무 건조해가지고 한두 개 발라서 안 돼요. 와,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감기 걸려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잔병 치레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걸려서 그런가 약도 먹고 몸이 노곤노곤하네요. 일단 편집을 해보고 예상치 못한 시점에 잠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셨길?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